저희는 유주청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좀 찍어주세요, 감독님. 와, 이거 보세요. 유주청이. 유주청을 담가 보겠습니다. 모든 열매를 지금 다딸 거예요. 지우가 다 올려봐요. 유주 열매는 지금 110g이기 때문에 청이기 때문에 유주 열매의 그람수에 맞춥니다. 110g에 맞춥니다. 1대1의 비율로 맞췄습니다. 주연, 이거 자를게. 이제 씨를 다 빼줄 거야, 우리가. 잘 익었지, 지우야? 이렇게 해서 밀병에 담가줍니다. 우리 정원가 이거 다 들어갈 거야, 그 안에 설탕. 우리가 지금 유주청을 만드는 거, 정원아. 따뜻하게 유자차처럼 따뜻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어, 차로. 자, 이제 중간중간에 정말 설탕을 이렇게 쳐줘야 돼. 버무려야 돼. 이렇게 유주청을 다 만들었습니다. 와! 여러분, 2주, 이게 바로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주 뒤에 먹을게요. 여러분, 드디어 유주청 완성됐어요. 유주청 차를 한번 우리 정원가 마셔보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어떤 맛일지. 뜨거우니까 불어서 먹어줘. 대박이지. 무조건 맛있어요. 유자차로 맛이 엄청 똑같아. 이거 완전. 냄새도 어때, 정말? 냄새도 향긋하지? 너무 향긋해. 와. 정우랑 지우랑 같이 만든 유주청 차. 11월 29일. 지우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설탕에 일단 절여야 됩니다. 잘라서 씨도 빼서. 씨는 빼서 나중에 우리가 또 이거를 유주나무로 또 키울 거예요. 키울 수 있어요. 맞습니다. 나요. 와, 맛있겠다. 지우도 한번 넣어볼까? 설탕? 지우가 넣는다. 나 한번. 한번 더 해볼래? 지우가 넣어보겠습니다. 지우가 해봐. 잡아봐. 그냥 넣으세요. 잘했어. 와, 잘한다. 이거 보세요. 진짜 맛있겠죠? 이 설탕이랑. 유주 열매와 설탕의 비율은 1대1로 하고 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지야, 많이 넣어도 되나? 거기는 설탕을 다 넣을 거야. 진짜, 설탕 다 넣는데, 다 넣어도 돼. 아빠, 나도 넣고 싶다. 자. 아니, 나 이거 설탕 넣고 싶다. 설탕 치는 걸 먹고 싶어? 응. 자, 아빠 주고. 안녕하세요. 우리 섞어. 담배 지붕이나 한방에는 만지 마요. 나머지만 안 돼가 살기독이다요. 많이 먹지 다 먹겠다요. 말꽃이 있다요. 뭐라는 거야? 나머지야 엄마 대태로는 살기다 만지려요. 유주청 아빠랑 오빠랑 맛있게 만들었어요? 네.